지난 광복절 KBS에서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포함된 오페라 나비 부인이 방영된 것과 관련해 박민 KBS 사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. 박 사장은 오늘 국회 과방위 결산 보고에 출석해 광복절 기미가요가 연주되고 기모노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오페라를 편성한 건 불찰이라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박 사장은 다만 의도적으로 방송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. 앞서 KBS는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일제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